씨름대회는 단판 대결 승패를 나누고 네. 토너먼트식으로 진행해 여자부 남자부 각각 천하장사라는 명예의 타이틀과 함께 명품 한우 세트를 드립니다. 고기 최고지. 네, 지금 여자부 남자부 씨름 참가 선수가 각각 7명이라서 맞습니다. 자, 누군가는 부전승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아영의 게임 전문 MC 동시동동 동선배입니다. 자, 이럴 줄 알고 부전승 쟁탈전 게임을 준비해 왔는데 이름하여 풍선 터치 어퍼! 자, 1대1 대결입니다. 사포를 붙인 장갑을 낀 채 상대 풍선을 먼저 다 터뜨리면 승리하는 게임. 승리한 선수가 많은 팀이 부전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전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경기를 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전승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자, 일단 저희 부전승을 위해서 첫 번째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팀의 첫 번째 대결. 누구죠? 바로 주장 강호도! 그렇다면 첫 팀에서도 주장 서장훈! 이야. 이 경기 꼭 봐야 돼! 주장! 너무 작아보여요. 이게 맞아요? 나한테 근데? 야, 서장훈 씨는 사탕이 달린 것 같아, 사탕. 이거 좀 걸려. 체력적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시뮬레이션 좋은데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닥쳐라 닥쳐라 닥치지 마. 저는 이 공 본인 잘못 안 했어. 흥분하지 마. 공들이 두 개 정도 터지는 감안하고 아 감안하고 저 치고 들어와서 장오리 흔을 잡고 배치고 돌릴 겁니다. 오. 장오리 흔을 잡고 배치고 돌릴 겁니다. 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장오리를 보고 하나씩 이제 이렇게 아 밟아버리겠다. 풍선 다시 바꿔야 되지 않아요? 치 주장 화이팅! 첫 번째 경기 부전승을 이어가기 위한 첫 번째 그렇지! 아! 자 서현 첫 번째 그렇지! 아! 자 서장훈 선수 아, 팔이 길어요 선수의. 팔이 길어요 가슴에 있는 쪽으로 팔 길어요 터트려 팔 길어요 팔 길어요 터트려 팔 길어요 팔 길어요 터트려 팔 길어요 강호동 주장이 기선제압에 들어갑니다. 현재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한 개를 내어주고 세 개를 딱. 결국 타이밍과 스피드야. 집중력 집중. 자, 아, 다음 주자 누굽니까? 홍팀의 유인. 자, 그렇다면 청팀에는 예원. 자, 여성부 대결이죠. 예원입니다. 그 홍팀에서는 우리 유인 선수 강합니다. 그렇죠. 강하지만. 우리 청팀의 예원도 강 만만치 않아. 악이 있어요. 악발이야. 땅이 있어요. 악발입니다. 예원이 악발이. 예원 씨. 파이팅. 악으로 깡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악으로 깡으로 버텼어요. 사실 우리 유인 씨 같은 경우는 뭐 피지컬이 워낙 좋지만 우리 예원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눈빛으로 제압을 하거든요. 그러면 카리스마로. 악으로 깡으로 여기까지 왔어. 현역 선수입니다. 현역 선수죠. 네. 현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동하실 때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가서 차. 청팀에서 이제 이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오시죠. 바로 건우! 건우 그럼 저희 홍팀에서는 이 팀 2분 나갑니다. 야, 팀을 걸고 하는. 맞아보겠습니다.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곰의 기운을 받아라! 악림을 보여줘! 건우를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기운 화이팅! 기운 화이팅! 기운 일로 와, 기운 일로 와.
형! 아, 지금 물 먹는 거 보고. 아, 물 먹는 거. 아, 본인이 목이 말라서. 유명한 사람 물 먹는 거 아니야. 봐주지 마, 봐주지 마. 들어보죠, 들어보죠. 화이팅! 자, 우리 건우기부터 어떻게 이길 건지 한번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여기 아는 형님에서만큼은 동갑이니까요. 그런 거 형님이라고 안 봐주겠습니다. 자, 지웅이는? 자, 지웅. 원래 프로는 말이 길지 않아. 준비! 어딘 반말이고. 가늘바, 가늘바. 곰과 땅이죠, 곰 땅이죠, 곰 땅. 이거 누구를 말해야 되냐. 도망가면 어떻게 누구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건우분 세 개, 지훈 네 개. 밟아. 힘들지 않게 풀어. 그렇지. 패기가 넘칩니다. 박민산 꼬리를 잡아주세요. 경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에는 쇼팅! 쇼팀에는 비서! 기대가 없어, 애들이. 아니, 나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거야? 무사히만 돌아오세요. 다치지 마요. 다치지 말고. 저희가 부전승을 위한 게임이긴 하지만 지금 홈팀이 초반에 기선제압을 강하게 했습니다.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긴장. 됐어. 누나가 터뜨린 건 다 터지고 나왔어. 자, 소개하겠습니다. 홈팀의 태범! 홈팀의 비범! 이거 그만하게 다. 자, 잔디 인형과 곰의 대결이죠. 잔디 인형과 곰의 대결이죠. 얼굴 안 돼, 얼굴 안 됩니다. 얼굴 안 돼요. 무섭다. 말이죠. 자신의 구위보다 빨랐어요. 다음 경기 홈팀의 태령. 그렇다면 청팀은 태서. 벌써 무섭다. 와, 빅매치다. 와, 허각 존박이다 이번에. 허각 존박. 아, 무서워. 아, 앞에 선배님이야 왜? 야.
스포츠 대국원을 대표하는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자, 속전, 속결. 해변과 해석. 여기서 만약에 조현우 선수가 이기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홈팀이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골탱이에서도 대결하지만 여기서도 어둠없은 대결하는. 자, 준비! 시작! 막아, 막아. 조심해, 막아. 그렇지. 막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들어오고 있지 마!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끝났어. 시작하자마자 끝났어. 자, 혜선 선수가 불씨를 살리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성부 경기죠, 신동 씨? 자, 이번 여성부 경기 네. 저희는 여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선! 우리 팀의 피처! 풍선아, 무조건 이겨야 돼. 자, 시험자는 남녀 대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결은 여성부 대결입니다. 왜냐면 우리 희철 선수가 본인의 부상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여성부에 출전을 합니다. 부상으로 여자가 됐어? 그런 거 좀 아니에요. 몰랐어. 아니, 아니, 아니. 혹시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게 안 맞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동선 화이팅! 화이팅! 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고 해서 희철이 풍선 몇 개 터트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핸디캡 주셔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핸디캡을 줄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아, 예, 충분히 봉선이 희철이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봉선 선수가 이기면 바로 끝이죠. 그렇죠. 파이팅. 준비. 희철이 화이팅. 희철이는 희철 파이팅. 예, 저 지금 자존심이 너무 상해. 아니, 조혜련 누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자, 자존심 대결이죠. 먼저 앞에 기선제 앞에. 봐봐. 아, 진짜. 오, 빨라, 인사. 홈팀 승리!